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사순절 제37일째가 되는 아침인데 이날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1980년대라는 오래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부당한, 아무리 넓게 생각하려고 해도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 군사 문화 때문에 부당하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그 명령에 복종 또는 순종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전역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또는 내 믿음에 선배들이 나를 지도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에게 영적인 면에서 부당한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더 나은 일을 계획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덕목의 제1번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은 100%, 1%도 빠지지 않는 100%의 순종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바탕에는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기적 베푸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스르지 않고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고난의 절기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그 아픔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절대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을 상징하는 그 주님이 흘려주실 피는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피를 흘릴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담담하고 담대하게 좁은 길이지만 기쁜 심령을 가지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이 가득한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일, 또는 그 순종의 자리, 순종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처럼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지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모든 뜻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의 미덕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말씀들이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또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어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고난의 때를 맞은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할 소망을 갖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맡겨드리며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질병의 고통들이 빨리 종식되고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청북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